Times. 네, 52년형 텔레캐스터를 10년 만에 하는군요.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저희가 5위를 안 했을 리가 있냐. 그러니까. 이러면서 찾아봤는데 안 했어요? 이상하게 저희 그 차트에 51만 한가득 있고 그 다음이 53이더라고. 이거 뭐 어디 누락이 된 거 아니야? 이랬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실제로 2014년에 하나 했고 2015년에 그 제이슨 스미스 마스터 빌더 있잖아요. MBS. 네, MBS로 네. 하나 있고 그러니까 진짜로 없네요. 만으로 10년 되고 횟수로 10년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근데 2015년이 횟수로 10년 전이라는 게 좀 소름 돋네요. 그래요. 나는 맨날 올해가 네. 2010대인 줄 알아. 대충 한 2017-18년 된 것 같은데 이게 말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위가 실제로 없었던 게 맞아요. 맞아요. 그 수많은 저희가 커스텀 샵을 하면서 5위 텔레를 한 지가 10년이 됐다라는 게 좀 놀랍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빈칸을 잘 인지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야, 이 5위 텔레는 사실 아이코닉한 기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오랜만에 하게 됐을지는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그 아이코닉한 기타 오이텔레 헤비랠리 같이 네. 리뷰를 해볼게요. 헤비랠리 125697 시리얼 넘버 모델이고요. 에이지드 노케스터 블론드 색상입니다. 아이고 이쁘죠. 요거는 헤비랠리기니까 선생님 한번 간단하게 네. 프로파일링 요새는 거의 뭐 냄새 파일링인데 네. 그건가 봐. 시골인데 좀 잘 사는 시골 스테이크하우스 직원이 갖고 있는 미국 시골인가요? 예, 버터 냄새랑 고기 냄새가 나. 버터랑 고기 냄새? 예. 그래요? 진짜로. 오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약간 쿰쿰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스테이크 소스에 약간 달짝지근한 그 향도 있고요. 예. 오 좋아요. 스테이크 하우스 느낌. 예,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가끔 밴드도 하고 그러나 봐요. 아, 그 무대가 있는 예. 그 원래 음악 좋아하시는 사장님들이 그런 예, 좀 그런 공간이 큰 그런 가게 하면 꼭 옆에서 예. 드럼 하나 갖다 놓죠. 예, 맞아, 꼭 앰프. 아 그럼 거기에 걸어놓은 기타에 계속 그 그게 육향이 스며든 거구나. 아, 그렇군요, 그러네. 아 스테이크 하우스 무대 거치용 기타. 예예.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음악 좋아하시고요. 이것도 뭐 에이지드 스테이크 약간 좀 에이지드 여기 에이지드 스테이크 사운드가 나올 것 같은데 마이야르 렐릭 네.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이야르 렐릭 이쁩니다. 맛있게 잘 구워진 스테이크 텔레캐스터 좋아요. 네, 오늘은 미국 시골에 있는 큰 스테이크 큰 스테이크 하우스 무대에 있는 비치돼 있는 텔레캐스터 좋습니다. 네 오늘 기타는 커스텀샵 치고는 가격이 나쁘지 않은 편 746만 원. 아 이건 뭐 거저요. 뭐. 거저요. 네 알겠습니다. Made in USA. 전장은 98cm, 무게는 3.23kg, 두께는 45+1mm, 12프렛 뒷두레는 80mm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애쉬의 헤비렐릭이고요. 락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원피스 리프트선 메이플렉 57 스타일 소프트 V쉐입이고요. 빈티지 스타일 튜너의 본넛. 그리고 지판은 메이플 통입니다. 지판 확률 반지름이 의외로 컴파운드 레디우스 7.25에서 9.5인치 184mm에서 241mm로 가는 혼합 공률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네로우 톨 6105 프렛이고요. 핸드바운드 5051 블랙가드 텔레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5일 모디파이드 노케스터 와이어링 브릿지넥 블렌드 3웨이 픽업 셀렉터 들어가 있고요. 브릿지는 5154 텔레 브릿지 예. 브라스베럴 셋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거 사운드 아마 역대급일 것 같습니다. 아까 건우랑 잠깐 쳐봤는데 아 그래요? 예. 진짜 좋았습니다. 예. 굉장히 힘이 있는 느낌이 원래 오이텔레가 좀 땡땡거리는 느낌이 정체성인데 풍성하네요. 이게 고깃집 텔레라 그런가? 영양가 있는 사운드. 영양가 있네, 맞아요. 우와! 오, 좋아요. 이야. 무게감이 있으니까 또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아, 그러네요.
마샬한테도 안 줘요. 네. 기타가 델레 소리가 계속 나요. 시스템이 있어. 아, 좋습니다. 나 이거 잘 못 치는데. 어, 사운드 좋네요, 근데. 야, 진짜. 그 텔레의 그 땡땡거리는 기본 그 텔레 정체성 사운드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만 남으면 사실 좀 날카롭게 들린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무게감까지 딱 들어가니까 텔레의 정체성에다가 피지컬까지 갖춰진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밸런스네요. 기가 막히네요. 듀얼리스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좋다 이거. 네. 아 이거 이런 걸 위해서 비상금이 필요한 건데. 아. 이야. 레드라이브요. 기타 잘났다 이거. 아이 좋습니다. 야 너 잘났다 진짜. 야, 이거 진짜 좋다. 왜? 어, 왜 좋아? 텔레 울렁증을 자체적으로 해소해 주는 그런 네. 사운드 특징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텔레의 민낯을 또 보게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밸런스 체크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사운드. 이렇게 만들어야지. 펀지부셔 들어볼게요. 펑키로 갑니다. 맛깔난 사운드. 야, 와, 미치겠다. 이성을 잃어가고 계시네요.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옛날에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걸 텔레캐스터라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저는 그 영양가 있는 맛있는 사운드가 아주 네.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오이텔레 오이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이시. 오이시. 아, 진짜 맛있습니다. 네,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최고 사운드 최고네. 37, 가성비 12,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80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3점입니다. 제가 훨씬 높게 나왔어요. 네. 81.5. 왜냐하면은 그 어떤 그 바짝 마른 성난 텔레 그 예. 다루기 어려운 소리가 많이 빠져 있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매력 포인트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정도 가격대면 싸다고 느껴지는 것 때문에 네. 가성비 점수에서도 제가 좀 더 많이 드렸습니다. 81.5. 텔레가 보통 아무리 커스텀 샵이라도 70점대 후반 네. 잘하면 80 딱 턱걸이 하거든요. 81점은 진짜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이거 마이야르 반응이 아주 행복했네요. 네, 마이야르가 제대로 나온 맛있어요. 맛있는 스테이크하우스 고기 텔레. 예, 드라이 에이징 아니에요, 이 정도. 아우, 좋습니다. 좋아요. 맛깔나는 텔레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커스텀샵이 이어집니다. 63 스트레시 있고요. 네. 68 스트레시 있어요. 오, 68 멋있네요.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커스텀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에브리데이 기어 타임스.